안녕하세요. 매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꿈에 대해서 하나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내 자살을 하고 싶다, 뭐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이제 무당적으로 푼다 그러면 가물이가 제일 불쌍해. 가물 분들이 어떤 그런 음의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우울증이나 생각이 많다든가 이런 걸 많이 겪죠. 더 그런 죽음에 관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건 해도 안 될 때, 내가 무언가 한계에 부딪히고 무언가를 나아가려고 하는데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가 오지 않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혼해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핑계를 대려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살려는 이유를 찾으면 너무 많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분들은 살고자 하는 어떤 핑계를 찾지 않아요. 사실은 방법을 몰라서 죽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정말 옛날에는 그 마을마다 이렇게 대가족들이 살고, 그래서 모르면 할아버지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삼촌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외할머니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뭐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앞날을 상의하고 이럴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시대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무당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주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런 외로움이나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 돌봐야 하고, 20세 이전에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20세 이후에는 본인의 이제 사주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친구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중년이 지나서 노년기로 가면 이 노년의 우울증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에너지적으로 젊은 사람 같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노년에 어떤 즐겁게 사실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좀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이게 뭐 시사 프로도 아닌데 자꾸 말이 이렇게 가네.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질문 자체가 좀 무거운 질문이다 보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정말 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한계를 매일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저 또한. 그런데 살아보니까 뛰어넘을 때도 있고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10년인 사람, 20년인 사람, 30년인 사람, 아니 뭐 1년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좀 잘 견뎌내야 돼요. 끝이 아니더라는 거지. 아, 내가 진짜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잘 버티고 나면 더 큰 보상으로 하늘은 100%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도움을 찾을 수 있는 분께 가서 좀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무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이, 자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죽음 이후의 삶이 굉장히 더 힘듭니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천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생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다음 생을 기약하면 죽겠다, 그러면 그 다음 생을 가기 전에 훨씬 더 힘든 고통이 있다는 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옛날 말이 맞아요, 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또 순환이거든요. 사회나 이런 인생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환기 속에 있는 거고, 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앞에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아씨였습니다. 감사해요.